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김동연 지사. 한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지방 정부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 넓은 분야에서 한층 더 두터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투자와 교육을 포함한 경제 협력, 또 관광 확대, 또 문화와 예술, 체육의 교류, 청년들의 교류 확대와 같은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30주년 계기로 해서 코로나19로 어두웠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공동교류회를 열고 경기도 관광기업들과 랴오닝성 여행업계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인 허리펑 중국 경제부총리와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중국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깊은 의미와 비중 있는 만남이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중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매진한 김동연 지사. 이번 달 말에는 투자 유치를 위해 호주 출장길에 오를 계획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